자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예.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진영선수 쫓아간다 허덕이는 거 또 참 오랜만에. 대부분 아니,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시즌에 진영수를 상대하던 다른 타란들이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냥 막다 보니까 계속 아픈 공격 들어오고 네, 결국 패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됐습니다. 이경호 선수의 기량이 너무 대단하네요.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보니까 이게 참 그렇거든요. 갑니다. 네, 지금 이영호 선수는 정말 되게 유리한 상태예요. 네, 진영수 선수는 지금 확장 개수도 그렇고 지금 병력 보유 상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여러 가지가 불리한 상황인데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지금 빈틈이 없거든요. 예. 확장 모두 다 관리하고 있죠. 모두 다 털에 충분히 둘러쳤죠. 테크 전환까지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사포트 불 들어있고 모든 멀티마다 가스가 있는 곳은 가스채취 들어갔고 네. 이영호 선수는 12시 마비됐죠? 예. 경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경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 볼에 보면은 그 캡슐 하우스라고 해서 캡슐을 딱 던지면 그냥 금세 집이 확 돼버리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광석화 같이 확장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이 자리까지 딱 잡아놔서 승리할 단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스피드는 진짜 진영 선수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영호 선수 12시 탈환 그리고 진영 선수 11시 9시에 기대고 있습니다만 네, 팩토리 개수 차이는 아까부터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진영 선수가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종류를 네, 바꾸고 있어요. 예, 그렇죠. 벌써 배틀인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14분 49초의 배틀. 네. 멀티 먹을 거 다 먹고 반땅 싸움은 벌써 자신은 반땅에 하나를 더 먹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멀티 먹을 상황이면 20분 넘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대를 반쯤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틀을 가는 건데 그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네, 오래 걸립니다. 배틀이네요. 역전의 여지가 지금은 사실상 물론 진영수 선수도 11시나 미네랄 멀티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확장을 가져간 상태이긴 하지만 역전의 여지가 사실 발생하기 힘들 정도로 예. 지금은 완전히 이영호 선수가 이 경기를 틀어지고 있어요.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각오를 정말 믿음 물었는데 완전히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가도 이제 애저녁에 갔어야 되는데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루트를 뚫죠. 자, 직접 직함을 뿌려냅니다. 잠깐만 배틀 쿠드의 등장. 자, 그래도 지금 배틀 전환 타이밍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 그렇죠. 많이 전환 타이밍 한번 정말 이 플레이가 대박이 될 수 있다면 혹시 모른다 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만 네. 듭니다만 진보드 했고 댄스는 줄어들고 사이 사이에 병력 내리면서 줄어들고 있고 네. 자 이거 인구수 절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네. 손해보는 거 네. 그래도 지금은 점수를 잘하기는 했는데 자, 포크 이적 장악이나 서브라이드 예. 볼 다 깨는 예.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전환이 진짜 전광석화처럼 빨랐다라는 얘기죠. 테란계 최고의 스프린터입니다, 진짜. 자, 건물을 하나 놓고 다시 한번 재차 공격이 걸려서 이번에 셋 쪽으로 진영 선수의 희망을 신고 트럭스를 날아들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얼마나 되나요? 골리앗이 얼마나 되나요? 힘든 상황이고요. 통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돌아갑니다. 이 머신샵이. 여긴 배틀탱크가 완료가 됐어요. 예. 예. 서플도 과감하게 다 깨버린 상황이 아니고 팩토리 손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게다가 자원을 상대방보다 하나를 더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야, 지금 이영호 선수는 전면전 안 해요. 멀티치를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예. 과시입니다. 과시. 구의 과시. 출발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 경기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찰의 SCP를 먼저 보낸 건 이영호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했었다고 상대 체제에 대한 파악이 진영수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원팩 원스타 클로핑 업그레이드도 안 된 레이스를 정찰해야만 했었다라는 거. 그 타이밍에 이미 이영호는 성큼성큼 앞서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경기 흐름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공방이라면 동시에 딱딱 되고요. 예. 정시 넘어들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확실하고 시나리오가 확실하고 게다가 그만큼의 효율적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착공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완공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상대적인 스피드입니다. 예. 진영 선수도 원래 빠른데 예. 더 빠른 이영호. 이 와중에 골리앗 컨트롤 아주 정교하게 해주면서 그렇죠. 배틀 크루저를 위협하고 있는 진영수도
진영수도 참 쉽게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12시 확장기를 이영호 선수가 또 먹게 생겼거든요. 그래 원래 이제 이렇게 나른다면 딱 반 가른다면 그게 이제 이 진영 선수 건데 반 갈라서 원래 진영 붓기에 맞는 거죠. 근데 거기를 드랍십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배틀탱크 조합이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영수 선수가 기대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블루스톰이라는 맵이 자원이 많지 않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2시가 기적이 발생해서라도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래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기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시는군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못 먹고 있습니다. 6시 먹은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는요. 6시는 얼마 안 있으면 야마토까지 여기 탱크 제압하면은 탱크랑 배틀이 그냥 언덕 위로 올라가 버리고 12시의 병력은 그냥 고립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2시는 노란색 무더기 12시를 먹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드라시 나라는 겁니까 12시 쪽으로? 아유 숙였네요. 자 이제 진영 선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낼 것인지 일단 스포트입니다. 블루스도 많이 참가하네요. 진영 선수 자 센터를 밀어넣으면 좋아요. 진영 선수 던져서 이 라인은 어쨌든 뚫고 배틀 선수대로 이득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 야 진짜 진영 선수의 판단도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데. 배틀풀의 화력을 감당 가능한 상황이 한물로 보입니다. 지금. 예, 너무 많이 쌓여버립니다. 불리한 머리 숫자랑 배틀 숫자랑 이야, 그래도 부비샷! 디몬 숫자 컨트롤! 디몬 샷! 컨트롤은 진짜 예술적인데 저도 폭탄이 죽였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사거리를 활용을 해서 치고 빠지고 하지만 밑둥을 지금 지키는 게 없습니다. 밑둥을 지키는 거는 탱크가 어쨌든 활용 역할을 해줘야 골리앗 또 저런 식의 컨트롤이 아주 진짜 치명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빛이 나긴 났는데 더 밝은 게 이영호 선수의 병력 때문에요. 12시 먹으러 갑니다. 이제 리페어하고 이제 SCB 한 개는 12시 먹으러 갑니다. 업그레이드도 지금 뭐 충분히 눌러주고 여기는 S만 그냥 또 먹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후퇴전 오래 가면은 미네랄은 2,500, 3,000씩 막 남지만 가스가 막 많아야 400, 500 정도 되거든요. 가스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말씀드린 것과 공 배틀토저 공방 2업으로 업그레이드 상향도 등겼습니다. 6시 지금 밀고 자신이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배틀이 뭐 배틀하고 탱크가 특별같이 달려들어서 이것도 맞습니다. 배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배틀을 여전히 골리앗 진정성을 치닫고 공인업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진짜 놀랍네요. 참 완전히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주 잘하는데요. 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배틀풀더 그냥 천천히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SCB까지 도움이 함께 막 과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너무 거침이 없습니다. 진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영 선수, 진영 선수는 이 블루스톰에서 1패를 추가하는 것이 진영 선수 연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영호 선수입니다. 완패입니다. 진영 선수 중간중간 좋은 컨트롤 보여주긴 했지만 이영호 선수의 과감하고 순식간에 펼쳐지는 이런 판단 앞에 자신의 생각과 대응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페이스 오브 이번 코트에서 시즌4의 슬로건 페이스 오브의 또 다른 확인이란 말입니까? 이 이영호 선수의 무선 기세 진영 선수가 진영 선수 단 한 걸음도 리드를 허락하지 않고